여러분,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꿈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. 여러분,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?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아뢰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볼 때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리를 뛰어들어가서 걷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. 무엇이냐면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뢴 것입니다. 나 무리를 걷고 싶어요 주님.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? 너무 간단했어요. 오라 한마디였습니다. 하지만 이 오라 한마디가 무엇입니까?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는 능력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아멘.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꿈을 꿉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하나님 옆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,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을 시작한 후에 때를 쓰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묻지 않고 시작한 것은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는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. 아멘.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나도 걷고 싶다 라는 이 소망,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참 훌륭한 여러분 비전입니다. 아멘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꿔야 돼요.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계획을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.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.